국민주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냐? 설마 4만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얼마 전에 47,000원까지 내려갔었죠. 사실상 4만전자를 예고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뭐 4만원대로 다시 무너질 것이고요. 뭐 내년이 되면 4만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어쩌면 3만원 후반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8조랍니다. 10조 8천억이죠. 전년 대비 31.7% 떨어진 겁니다. 뭐, 매우 안 좋은 뉴스인 거죠. 매출액은, 뭐, 7, 9월 3분기 기준으로, 뭡니까? 매출이 76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을 달성했다고 하죠. 근데 작년, 같은 기간에 3분기는 어땠냐면, 매출은 73조 9천억, 74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뭐, 30만 2%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14, 5조에서, 뭐, 저만큼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5조 16조였네요. 15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예. 뭐, 많이 안 좋은 거죠. 실제로, 추정은, 3개월 추정은 얼마를 받냐면, 11조 8천억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한 1조가량이 더 날라간 거죠. 왜 그랬겠냐? 3분기에 대규모 연말 판촉을 해서, 뭐,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건데, 뭐, 3분기부터 벌써 수요 절벽이 생기다 보니까는 매출을 더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좀더 내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이었다라고 하는 건 2019년 3분기 7조 8천억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떨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의 판매 부진이 있는 가운데, 뭐, 반도체 사업까지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됩니다. 반도체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으로, 전년 3분기 10조 6천억, 올 2분기 거의 10조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든 거랍니다. 단순 계산해서, 뭐, 반도체가 30%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 주가가 만약에 5만 원이다라고 하면, 3만 5천 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요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 무려 30% 이상, 31.7%가 떨어졌다. 32%가량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성적표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괜찮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5만 원 중반대. 이게 뭐 금방 뭐 3만 원이 되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아, 우리의 코스피 수치도 더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전망하는 게 거의 맞는 거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너무 성급하게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물타기 하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에는 제 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삼성전자 주식 지금 바로 팔아라. 다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과연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다 파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고, 움켜쥐고 있다가, 좀더 지켜보고,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동안에 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있다. 근데 지금 물타기에서 존버하는 건좀안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삼환전자가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삼환이 아니라 삼만전자를 아마 예상하고 움직여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32% 감소했다. 3년 만에 역성장이다.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반도체 산업이 제일 먼저 호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아직 좋아질 기미는 이제 지금 침체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무슨 벌써 좋아질 사항을 얘기하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려워질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허리띠 풀고 좋아지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희망파리 같은 거죠.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지금은 바닥권이 맞지만 더 내려갈지 모른다. 바닥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용기를 내볼 투자자는 용기를 내서 투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개소리 하는 거죠. 5만원 초반대가 바닥이라고 본다면서도 결국 우상향 되겠지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보이 반동하지는 못하고 출렁거릴 거다. 무슨 개소리예요. 실적이 개선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올라갈 거다는 얘기를 저렇게 비비꼬아 가지고 그냥 개미들에게 아이 그래도 삼성전자는 믿고 버티면 올라갈 거야. 믿고 버티면 올라간다는 얘기 맞죠. 다만 얼마나 언제라는 게 관건인 거죠. 4년 뒤에 5년 뒤에 일 수 있는 얘기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면서 야 돈 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냥 현혹시키는 거죠. 유혹시키는 거죠. 그냥 좀 믿음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듭니다. 아 대한민국에 함부로 믿을 만한 건 없구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라 꼴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별일 없이 무리하지 않고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근본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숨죽이고 좀 더 조심스레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삼성전자 주식 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8만전자, 10만전자, 20만전자 돼서 배당 많이 받고 여유롭게 돈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 거다. 이런 기대를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높습니다. 2200 주가에 삼성전자 55,000원, 56,000원 얘기하는데 최소 30% 이상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개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삼성전자 4만전자가 아니라 3만전자도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